군사도시인 거죠, 기본적으로. 군사도시요? 예, 강남구는 기본적으로 군사도시라고 봅니다. 응. 1, 2, 3, 4, 5, 6. 계단실. 이거는 북한군이 아... 한강 내려올 때 그때 기관총을 쏠 수 있도록 만든 진짜요? 요새입니다. 거치대예요? 예, 거치대입니다. 이야... 보시면 압구정 현대가? 한 대하고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군사. 5층까지는 통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2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스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발견했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서울의 구석구석 이렇게 역동적으로 또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내신 분이 있었던가. 임장 박사. 네, 답사. 답사 박사. 네, 우리 김시덕 교수님이 아, 지금 부동산 편향이야, 저. 지금 굉장한 글 많이 달렸어. 네, 인기를 끌고 계신데 일단 뭐 오늘도 서울 얘기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김시덕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규장각의 위상이 한껏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시덕 교수님 덕분에. 뭐, 규장각 그건 진짜 아닙니다. 옛날에 규장각에서 쫙 있어요. 교수님, 규장가에 가면은 서울대 규장가에 가면 정조시대 때 뭐 이런 거 쫙 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죠. 주로 그걸 보존하는 곳이니까. 아, 그래요? 예. 네. 하지만 우리 김시덕 교수님은 서울의 최근 모습 그리고 비교적 좀 근대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때를 굉장히 많이 또 연구하시는 분이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강남을 쭉 살펴봤는데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희 그 방송을 아마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뭐 아이디어랄까 제안. 지금 광흥창역 쪽에 가면 아주 오래된 동네가 좀 있답니다. 거의 무너지는 동네고 곧 며칠 안에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대요. 광흥. 예, 네, 그래갖고 긴급 답사. 네, 거기 좀 한번 오셔서 사진 찍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네. 광흥창이 어디 이미 거긴 갔습니다. 거기는 안 그래도 눈에 띄어서 이미 박사를 끝내고 넘자마자 광흥창 예. 사거리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요동이죠. 예. 예, 아 거기 그 저 쓰레기 사무실들 예. 쓰레기 고물상 있고 한데 고물상 있고 예. 예. 거기 이제 뭐 시골 흙벽집들이 한 50여 미터 남아 있는데 곧 반도에 뭐 아파트가 재개발될 예정이라 그 전에 사진 자료 남겨놓으시면 어떨지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예. 이미 뭐 거기는 꼼꼼히 봤습니다. 자, 모노보노님. 거기가 와우 아파트 자리 근처 가까이 와서. 아, 그래요? 네, 그 서북쪽이 와우산이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죠. 예, 자,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지금 광흥창역이 여기고 네. 여기가 와우산입니다. 아, 와우 있어요? 아파트가 이쪽이었어요. 아, 산이 있네. 그 예. 창정. 저쪽이 이제 홍대고. 그렇죠. 홍대 입구. 네네네. 있는 거죠. 아, 그 무너진 와우 아파트가 저기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라도 답사를 갔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쪽이 좀 오래된 동네더라고요. 아~ 여기가 제 갈등 도시에서 네. 부군당이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네. 여기 고민아 사당이 하나 있고 네. 이것도 부군당입니다. 네. 그리고 밤섬 부군당이 있습니다. 밤섬 한강 개발한다고 폭파시켰을 때 네. 거기 주민들을 이주시켰거든요. 그 주민들이 여기 정착했어요. 아, 밤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군요. 예, 수십 가구가 살았죠. 그렇다대. 여의도에는 안 살고 밤섬에 살았다더라고. 아, 그래요? 아, 이게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강북이랑.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께서 제안해 주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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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섬 부근당은 안 나오는데 요 네. 근처가 말씀하신 대로 재밌는 게 많은 곳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어하는 거는 네. 여기 서강문화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네. 네. 진짜 오래된 아파트죠. 여기 보면은 야. 길가에 서강문화아파트라고 돼 있는 요 장기호가 있는 아 아파트구나. 예. 여의도에서 팟빵 가려면 일로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늘 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저게 도색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는 못 봤는데. 일부러 안 했나 봐요. 예. 이런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게 일본에서 아파트 문화가 들어올 때는 네. 이게 아파트멘토 이걸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 하나 있고 그냥 네. 세운상가 옆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가요? 예. 그래서 여기 재밌습니다. 이 동네 잘 보셨네요. 그 시청자분, 우리 청취자분이 제안 주셨는데 이미 다녀오셨답니다. 이미 여기가 재밌습니다. 요거 서남쪽. 맞아요. 거기죠. 거기가 그 동네. 식민지 시대 계량한옥도 있고. 식민지 시대 나무전봇대도 있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냥 가볼까요? 여기? 오래 다녀왔습니다. 여기인데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라서 구글 지도에 보면 집안이
빽빽하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구역이란 뜻이죠. 아. 밀고 아파트 짓는 모양이 이제 아마 밀릴 것 같습니다. 2%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 자, 알겠습니다. 네. 뭐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만 네? 이미 충분히 이미 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남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자, 강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략 한 뭐 80년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갔나요? 김지덕 교수님 어린 맞죠. 시절까지. 네. 2% 메뚜기 잡던 시절. 그럼 이제 오늘은 한 80년대 이후에 예. 한 2000 뭐 최근까지 현재까지. 아, 그렇게 갑니까? 물론 얘기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요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강남 아파트가 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렇죠. 오르는 그 시기 얘기를 이제 오늘 해 주시겠다는 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를 때. 네. 80년대 그때 하나 샀었어야 되는데 다들 오를 거 알았다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 오르고 있어. 너무 뛰 하루 만에 그때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그때도 그렇지. 이미 모두가 알았지만 못 산 상태였다고. 삼성전자가 15,000원 하던 날 상한가 쳤다고 못 산 거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그죠? 네. 예.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오른다는 거는. 그 북촌 한옥 계량 한옥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 동장 동네 이장님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참 사고 싶은데 좀 비싸다라고. 조금. 그게 20년이라고. 좀 싸다 때 사셨으면 네, 해도 누군가 왔을 때. 네네 그 얘기하고 있구나. 항상 한 20% 정도만 깎아주면 계속 조금 비싼 거야. 그러니까 아. 강남도 그랬다더라고요. 모르는데 누구나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었고 이미 다 오를 만큼 오른 상태였다고. 아. 80년대부터 이미? 아, 60년대부터죠. 아 60년대부터 예. 그래요? 저기 박정희 정권이 네. 정치자금 마련한다고 강남을 휘젓고 다닐 때부터 그럼? 이미 앙등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이미 우리 같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판은 아니었습니다. 아. 정치인들이 놔두는 판이었으니까요. 아. 진짜 제대로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들 정도나 들어가지 그렇죠. 또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네. 들어가지 우리는 못 들어갔군요. 네. 자 그래요. 그럼 뭐 80년대 어디부터 가면 됩니까 이제? 그 뭐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는 아니니까 네. 시차대로 갈 건 아니고 네. 우선 좀 재미있는 데부터 좀 갈까요? 재미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강남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인데 강남이란 무엇인가? 네, 사진을 보시죠. 이게 2018년 6월 영등포역입니다. 이 사진 찍은 이유는 네. 영등포를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다고. 근데 아. 제가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등포는 네. 원래 강남이었습니다. 최초의 강남이었는데 아. 강남 자리를 저쪽 영동 쪽에 영등포 동쪽에 뺏기고는 내주고. 다시 지금 강남 자리가 되려고 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지난해에 있어가지고 인상이 깊어서 찍었습니다. 아, 근데 저 바른미래당은 아예 후보 얼굴을 안 내밀고 그냥 안철수가 하겠다고 그건 내놨네. 에? 커봐. 에? 기호 3번인데 다른 사람은 다 후보자가 나왔는데 저기 안철수 얼굴이 나왔어. 아. 물론 이제 아래는 이제 두 개입니다. 3번. 아, 여기 3번, 아, 바른미래당도 있고 여기 3번. 아, 네. 그 사이에 김춘수 씨가 딱 자리에 맞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DC 인사이드의 부동산 갤러리에서 검색한 건데 네? 흑석은 서반포, 잠실은 동삼성.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흑석이 서반포고 네. 잠실은 동작구 흑석동은 반포 서쪽이라서 서반포 새로운 강남으로 끼워달라고 라고 불러다오. 흑석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아. 거기 흑석 뉴타운 그 모 정치인이 시끄러웠던 네. 하고 잠실은 동삼성 네. 로 불러다오. 강남 성구라 부르는데 여전히 송파구는 좀 외로운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강남 서초구가 아니라서 동작 일부도 좀 서초 쪽으로 좀 붙어보자. 예, 좀 그런 느낌. 동작은 있죠. 어떻게든 강남 되고 싶은 예. 거고.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흑석동까지 강남이었거든요 식민지 때. 강남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부동산 붐을 타고 2021세기에 다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서 서반포 다시 강남이 예, 되죠. 서반포 다시 한번 강남으로 돌아가죠. 그런 모습하고 강남이란 단어 자체가 예, 참 희한하네요. 이거는 제 살고 있는 관악구. 봉천동인데 네. 강남권 아파트 강남권이지. 남성역이면 저기 동작동 이수역 근처입니다. 사당 옆에 네. 길만 건너면은 이제 강남이라서 야, 강남권 평당 1600이야. 예. 이게 2018년 4월입니다. 초역세권. 초역세권인데 여기가 저기 지금 서리풀 터널 뚫려가지고 좀 좋아졌을 겁니다. 강남 쪽 서초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네네네. 기사분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살 때마다 출퇴근 시간은 의미가 없는데 너무 막혀서 그 외 시간은 굉장히 가까워진 게 사실이라고. 요즘에 상도동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야, 30평이 4억 5천밖에 안 하네. 거의. 예. 9, 22평, 25평, 30평. 그리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도동 근처입니다. 강남이 바로 앞.
뭐 참 애잔함이 있습니다. 강남 바로 근처를 답사하다 보면은 강남권, 강남 바로 앞, 제2의 강남, 강남이 뭐길래? 그리고 저기 우리 요 동네인 이건 또 뭐예요? 쪽. 여의도 엽세권. 엽세권. 방산역 쪽입니다. 엽세권, 엽세권. 예. 아 엽세권. 엽세권. 아 저기 실제 광고에 저렇게 써요? 예, 저 지금 당산동 영등포 구청 근처 답사하다가 본 겁니다. 엽. 엽세권. 엽세권. 엽의 새는 뭐예요? 그 저기 무슨 세력권 할 때. 세력권. 숲세권. 아. 예, 뭐 있죠. 당산역과 영등포 아. 시장역. 프로님은 아. 부동산 분야로 넘어가는 순간 초딩이 되시는구나. 역세권 몰라요. 나는 20년 동안 하나밖에 살아보니까 몰라. 스세권도 있고 맥세권도 예. 있어요. 오. 아니 초품말은 내가 알거든. 스세권은 최근에 알았어. 스타벅스 옆에 지식이 막 들쭉날쭉해. 네. 초품말은 아는데 역세권은 모르고. 초품말 알아. 초품말. 초등학교를 부모 아파트. 네. 자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강남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강남 3구 강남 3구 하는데 네. 사실은 여전히 강남 2구인 것 같아요. 옛날 강남구였던 두 개. 지금 강남구 서쪽으로 분리된. 물론 예전에는 성동구였습니다만 통째로. 네. 한성의 동쪽이라고 해서 그런. 서쪽은 혹시 이름이 그럼 뭐 서쪽에 있는 거였던 거지? 그게요. 뭐예요? 제가 어릴 때 살 때 이제 분구가 됐는데 네. 그때 후보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사실은 반포구가 제일 유력했어요. 반포구. 네, 거의 반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아. 근데 그 포구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반포가 포라서 좀 약간 기분이 안 좋다는 여론들이 아, 있어서. 대포. 포도 있고. 서리, 네, 그렇죠. 상서로운 풀이 있는 곳이라는 게 좋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아. 그래서 서초구가 됐습니다. 아. 하지만 반포구가 제일 유력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은 이름이구나. 뚝딱. 그렇죠. 좀 약간 유래는 없습니다. 그래 서리풀공원 그런 거 있는.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거기도 빈민촌 하나 있었죠. 바로 얼마 전까지. 아, 그래요? 거기가 그. 저기 군부대가 하나 있어서 네. 군부대 서리풀 턴 뚫리기 전에 군부대가 있고 네. 거기 민촌이 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안양 넘어간 네. 그 턴을 뚫리고 군부대 옮겨가면서 사라지고 거기는 뭐 고급 빌라가 생겼죠. 그 전에 보면 택시 기사분들이 턴을 뚫리기 전에 서리풀 공원의 뒤쪽에 골목골목으로 가로질러 가신다고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셨는데 네, 네. 턴을 뚫리고 나서 그게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그쪽은 계속 오르겠구나 싶습니다. 아파트는 앞으로도? 아닌데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게 차들이 샛길로 들어와서 그 언덕이다 보니까 면이 나오는데 면이 싹 사라졌어요 그 동네가. 면이 나온다. 면 면. 아 면이. 그 빨리 움직이면서 넘어가려고 터널 반대편으로 그 안 좋았었는데 네. 그 사라지면서 앞으로 좀 그쪽이 조용한 지역으로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택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동네를. 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강남권인 남성에서 근처에 있는 성디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른쪽은 성디마을, 왼쪽은 레미안입니다. 어느 동이요? 저희가 지금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예. 동쪽은 성디마을, 여기 오른쪽은. 네? 왼쪽은 레미안.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사당역에서 오른쪽 부분입니다. 예술의 전당 가는 그렇죠. 아~ 남부순환로. 여기 옛날에 채석장이었잖아요. 남현동 채석장. 아 그래요? 예. 그 서울에 큰 채석장이 세 개쯤 있었는데 네. 하나가 기름 채석장 저기 창신동하고 해서 네. 총독부 건물 지은 돌 가져간 그게 기름 채석장 아, 기름동에서 가져간 돌로 그럼 총독부 건물 예, 창신동부터 기름까지 자 여기가 예. 이제 그 그래서, 서초동에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름 채석장 말고 예. 남현동 채석장이라고 서울 강남 범 강남 지역의 공사 자재를 대던 곳이었죠. 네네네. 네, 네. 그게 지금 일부 남아서 이렇게 성디마을이라는 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왼쪽으로 가 북쪽 지역은 레미안.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네. 강남의 풍경입니다. 7,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강남입니다. 한쪽 길 하나 건너서 한쪽은 예. 막 아파트 한쪽은 좀 예전 빈민촌과 이런... 공사판이 벌어지고 아, 있는 그게 강남이다. 예.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강북분하고 다니시다 보면 이런 풍경을 굉장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가 펼쳐져 있냐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예. 저게 그린벨트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길 지금 LH인가가 이제 수용하려 그래서 좀 시끄럽기도 하는 곳입니다. 토지주들로서는 뭐 묶어놨다가 갑자기 수용한다 그러니까 분노할 만하죠. 이런 곳이 강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조금씩 이제 현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남치령 채석장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당에서 서울 들어오시다 보면 아 산 깎아버린 게 예, 이게 채석장입니다. 아. 아니 근데 내가 하나 여쭤볼게. 네네. 과천에서 네네. 남태령 이제 사당동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수방사 있고 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고갯길인데 네. 양쪽 산이 그냥 잘려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태령이라는 게 원래 고갯길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잘라서 고갯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있던 고갯입니다. 근데 거기 왜 이렇게 그게 채석장인 거죠.
아, 길 내려고 한 게 아니고 돌캔 예,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 잘못해줬네. 야, 여기 사람이 대단하지 않냐? 이 길 내려고 저렇게 산 잘라버렸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금 사진 찍은 제 이쪽 부분은 뭔가 동네가 좋아 보이죠? 근데 부촌입니다, 여기. 어. 제 큰아버지가 여기 살았었는데 네? 약간 그 사당에서 과천 넘어가는 쪽에 작은 숨어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뭐 남현동? 남현동. 어, 남현동 주택가 좋아. 예. 2층 슬라브 뭐야? 2층 집으로 이렇게 남현동과 사당동 쪽. 네. 또 이런 데가 있고요. 하나는 용마산 지금 용마 폭포공원 있는 데가 용마 제석장이었습니다. 이게 좀 더 알기 쉬운 제석장인 거죠. 용마산. 이거는 이제 결국 남태령 제석장.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계속 자동차 운전하고도 있는 게 빈 땅이 되다 보니까 삼각가서 아.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면 이걸 일부러 찍었습니다. 레미콘 트럭이 지금도 움직입니다. 여기 지금도 레미콘 공장이 있어요. 아. 이건 사실은 법적으로는 강남 지역인데 강남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라는 거는 좀 네. 신기하죠. 강남은 아파트만 있는 것 같은데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대려면 레미콘이 가까운 곳에 그렇죠. 있어야 맞습니다. 굳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3표 레미콘이 지금 풍납하고 서울숲에 있다 성수했다 보니까 업계 1위인 거죠. 근데 거기다 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내려보면 방배 우성 보이고 네. 근데 위쪽은 지금 채석장 시절부터의 빈민이랄까 공업 지역이 남아 있는 그린벨트라 이제 집은 못 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언젠가 수용될 겁니다. 천천히 이제 현대 얘기로 들어갈 겁니다. 네. 이게 강남의 풍경이라는 거를 다른 지역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도 강남입니다. 바로 옆, 바로 옆인데. 네. 계속 바로 옆에 보면 뭔가 도시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 제가 몇십 년간 살아오면서 늘 봤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채석장 보이는 마을이 방배동이라고 서초구 방배이동. 네. 그 크게 마을 앞에 써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린 과천이 아니라 서초구입니다라는 거를 아~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하게 붙여놨어요. 아니, 원래 연속국에서 그 옛날에 이제 집전화가 일반적일 때 그게 아니라 그 일하시는 분들이 딱 받으면 무슨 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몇 개 동이 있어. 있죠. 평창동입니다. 성북동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방배동입니다도 있거든. 아, 그래요? 네. 그래? 아~ 네, 방배동입니다. 이런 분위기죠. 전원마을 여기가 부촌이었습니다. 어. 널찍하고 그럼 부촌이거든. 예. 그래서 그 이 앞에 이런 식으로 우린 서초구입니다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그 당시에 고급 주택들이 이제 예, 고급 주택입니다. 아 이렇게 단지를 이룬 거군요. 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지금도 매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살기 좋아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이 필요 없는 이제 끝난 분들은 아, 여기서 들어가면 은퇴한 분들. 네. 예. 근데 여기 지도의 맹점인데 여기 보면 비어 있죠. 사실은 여기는 지금 빈민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감춰버리는 지도에서. 이건 제가 저의 답사에서는 이제 주로 보는 부분들이죠.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부촌인 전원마을이다라고만 네네네.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아 지도이지만 예. 옆에 같이 다니면서 여기 중개업 하시는 분 한 분 옆에 같이 모셔서 저기는 평당 얼마다 뭐 이렇게 해주면 더 실감 날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저 맵이 있더라고요. 그 부동산 맵을 두 개 좀 깔고 다니면서 늘 건물하고 토지 보면서 다닙니다. 아. 밸류 맵하고 디스코라는 두 가지를 보고 다니면서 네. 간단하게 건물 봅니다. 이게 지금 2018년 3월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화했더니 다 김시덕 교수한테 협찬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레미안 옆에 서초구의 레미콘 공장 재입지 저지를 응원합니다. 방배 레미안 주민 일동. 레미콘 공장이 다시 들어오는 여전히 걸 저지하는 여전히 걸 이게 지금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채석장으로 쓰고 싶어하는 네네네. 강남에서 채석장 레미콘 레미콘 그래서 아~ 일부러 레미콘 아까 사진 찍은 겁니다. 아~ 여전히 지금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네네 이제 그런 말씀 보여드리면서 이제 방배동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방배동 예 그래서 이제 강남은 잘 아시다시피 6.25 때 강북에 서울 시민들이 고립되면서 북한 치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 최대한 강북의 인구를 빼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든 군사도시인 거죠, 기본적으로. 군사도시요? 예, 강남은 저는 기본적으로 군사도시라고 봅니다. 이게 그 서울 역사 바이블인 손정목 선생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강남을 볼 때 경제니 문화로 보는 거는 2차적인 겁니다. 너무 성공해서 강북은 사실은 한참 삼핵 중에 하나로 뜨다가 다시 사그라들어버린 사실 지금 강북은 서울시청 빠지고 나면은 청와대하고 확 사그라들 겁니다. 사실 나머지 메리트가 없어요. 거기는 경제 문화적으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그 조선시대 때 4대문 인구가 25만 명쯤 됐는데 네. 지금 중구 종로구 인구가 25만입니다 조선시대와 똑같아요 인구가. 거기는 멈춰버린 겁니다. 그거는 박정희 정권 때
강북을 유사시에는 전쟁터로 가고 시민들은 남쪽으로 남쪽에서 빼서 배후로 또 이제 강북 한강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목적이 완전 성공을 한 거죠. 거기에는 더 이상 집도 빼고 거기 있지만 어차피 네. 유사시에 빼야 되니까 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북의 학교들이 다 빠졌고 아. 나호상가라든지 서대문 쪽에는 학원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 강력한 정책에 의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네네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최상층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고려 조선 바뀔 때에도 개성에 있는 개경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초기 조선이 조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주시켰거든요 거의. 근데 강남은 거의 자발적으로 뺍니다. 이거는 6.25 때 워낙 아픈 추억이 있어서 아픈 추억이랄까 기억이랄까 다시는 부역자로 몰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강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네. 유사시에는 강북 사람들이 탈출할 수 빨리 있게 빠질 하고 수 있게. 강의 북쪽과 남쪽에는 벙커나 요새를 만들고 그리고 남산 1, 2, 3호 터널을 뚫어서 네. 유사시에는 포로를 숨길 수 있게 만들고 그 을지로 지하상가 및 각종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시민들 방공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강 북쪽을 바라보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는 요새를 만들고 이게 그 요새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거 압구정 현대 아파트입니다. 이게 요새라고요? 한강을 뭐 바라보는 면 보시면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 한강 한강이겠네요. 예, 왼쪽은 남쪽입니다. 네. 보시면은 1, 2, 3, 4, 5, 6층까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좀 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네. 이렇게 1, 2, 3, 4, 5, 6 계단실. 근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거예요? 잘 보세요. 5층과 6층이 창이 다릅니다. 아, 이게 최근에 확인된 겁니다. 저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가 그 박철수의 거주박물지라는 좋은 책을 내신 그분이 확인한 건데 이거는 북한군이 아. 한강 내려올 때 기관총 그때 기관총을 쏠 수 있도록 만든 진짜요? 요새입니다. 거치대요? 네, 거치대입니다. 이야. 보시면 압구정 현대가 한대하고 압구정 현대 4차와 한양이 그렇다고 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군사 군사물자인데. 어 진짜요?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딱 보면 조준하 조준하 그대 있죠. 저기는 안에는 못 맞게 안 맞게. 근데 이제는 저기 뭐 저기 일산 시도시 개발했는데요, 뭐 일산 아파트들도 네. 저런 거 있다면서요? 그건 그거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위치 자체가 시가전을 대비해서 라인을 그렇게 만들었다. 약간 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게 문서 확인은 안 됩니다, 당연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보면은 다르다는 거 보셨을 거고요. 네네. 총을 쏘려면은 이쪽은 보호돼야 되고 총 쏘는 사람 쪽은 넓게 그렇죠, 보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 들어가면 저렇게 돼야 될 이유는 없겠지. 이렇게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열려있어요 속이. 이건 뭐예요? 이게 5층까지 아까 그 튀어나온 구조물입니다. 5층까지는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 6층이 뭔가 이렇게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6층 방이 고립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 그쪽으로 올라가서 기관총 사수를 공격하지 못하게. 네. 그리고 이게 아파트를 예. 들어가면 6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완전히 망가져 있고 문 자체는 그리고 주민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어 그래요? 예. 그러게 저 현대 아파트 저 동에 사는 사람들이 야 공용묘지 왜 이렇게 좁냐 이거. 근데 저기 용적률 권표율은 다 들어갔을 거야. 좀 많이 빠진다 이거. 근데 아마 야 이거 실평수 좀 빠진다. 여기 추가로 붙인 거라면 뭐? 아 이게 실평수 좀 빠진 거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증축 신고 해야지 저거 저럼 저. 이건 저기 그 아니 저거 알고 저 집에서 저거 터달라 그러겠는데 저 방 하나 나온다고. 근데 그것보다 재건축하겠죠 뭐. 이제는 뭐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저것도 이거 한양 가서 찍은 거예요? 이거 가서 찍었습니다. 이게 박정수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가봤더니 이런 빈 공간이 있고 해서 좀 재밌다 싶어서 아시겠지만 63빌딩 같은 높은 빌딩에는 다 대공포였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 같은 거죠. 근데 저게 그러면 현대 아파트 중에도 맨 저 한강 쪽에 한강가에 있는 그 라인만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와, 그럼 맞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확인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눈에는 안 띄는데 이 한양 현 이거 한양도 아마 같은 목적으로 조준대로 만든 거라는 얘기가 있고. 야, 오늘 뭐 제목 확실하게 나왔네요. 현대 다르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기관총 저게 저 쏘기 위해서 만든 데라고. 저게 남향을 하려고 저렇게 남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북쪽으로도 북쪽에서 당을 건너오는 적군의 방향과. 딱 이렇게 그렇죠. 조준이 잘 되도록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놓고 아파트를 지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보시죠 지금. 네. 여기가 현대 4차고 현대 4차 어디냐? 이쪽에 한양 아파트. 네, 한양 현대와 한양 여기. 네. 아 현대 8차 한양 4차 요 라인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는 정남향이 아니구나. 예, 다리가 있는 성수대교가 있는. 네네네. 한강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 저는 반포 쪽에 살았는데
그때 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강남 터미널 지금 센트럴 시티. 네. 이쪽에 보면은 이게 설의 마을입니다. 유명한 이쪽이 설의 마을인데 여기 설의 공원 있고 여기가 옛날에 벙커였어요 수방사. 저 어릴 때 푸른 블루시티가 쳐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벙커라고 이게 반포대교로 내려오는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내려오면 내려오면 쭉 뚫어서 여기 넘어오기 전에 여기서 막겠다라고 네, 조달청이 네, 있고 네. 법원 검찰청이 있는 병원이 있거든. 예. 하긴 60~70년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였겠네요. 그러니까 북한 75년 정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경제력도 낮고 군사력도 낮기 때문에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강남은 네. 요새로 만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성공해 버렸고 네. 경제 정치 중심이 넘어오다 보니까 부차적이었던 목적이 이제 걷잡을 수 없으면 커진 거죠. 네. 강남 개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건축학이나 도시계획학 네. 하는 분들이 아무도 본인이 했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계획했는데 이게 실현됐다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욕망. 근데 마찬가지 욕망이 한번 또 터지는 게 행정수도 때입니다. 행정수도 때도 후보가 몇 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의 전적인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박정희가 결국 세종 쪽으로 찍은 이유는 가장 북한에서 멀기 때문에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후보들 가운데? 예, 가장 남쪽에 있는 걸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도 한 번 더 내려가려고 예. 서울을 버리고 그렇죠. 결국 이걸로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커져버렸다 서울이. 강남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완전히 내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자족적 기능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행정 수도가 개발되게 구상되게 되는. 그때 그 위치가 지금 세종시 위치. 고일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강남을 보면은 좀 구조가 다르게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시형 강남 개발 시점으로 가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강남은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처음 개발된 때는 완전히 빈 땅이었고 아무런 네. 편의시설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제로 공무원들을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아무도 지금, 안 살려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네. 예. 근데 공무원들이 몇 개월 만에 다 도로 강북 돌아갔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땅값이 오르고. 지금이랑 비슷하네. 예. 이게 저기 성남의 광주대단지가 그랬는데 처음에 강북에 이미 그 중하층민들을 이주시킨 게 광주대단지인데 네네. 정말 이주민들은 2~3개월 만에 떠났고 너무 멀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끼기 시작했다고 네네네. 마찬가지 현상이 여의도와 강남에서 일어났다. 그때 만든 게 하나는 영동 공무원 아파트라고 하는 거고요. 영동 공무원 아파트 어디에 있던 거죠 이게? 영동에 있었겠죠. 지금의 예, 논현 신동 아파트 자리입니다. 논현 신동 여기입니다. 지금도 있죠? 있죠. 신동 아파트. 여기는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재건축을 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좀 잘 보십시오. 네. 선정릉의 서쪽입니다. 네. 그리고 신사역 가로수길의 동남쪽 부분. 아. 그리고 이 일대는 시형 주택이 있었습니다. 시형 여러분이 강남하면 아파트만 떠올리시는데 네. 서울시는 원래 시형 주택을 개발했었습니다. 이렇게 영동 시형 주택에 배치가 됐습니다. 여기 단독 주택 단지인 거죠? 예. 어떤 사진을 우선 보여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집이라고 하면 단독 주택이 집인 거예요. 요런 이미지입니다. 아 좋았네. 예. 이게 강남의 영동 시형 주택이고 네. 여기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죽거리 잘 없어 보면 저런 집에 살잖아 본사고 그렇죠 그렇죠. 아 시형주택. 그래서 손정목 선생의 3권 부분이 영동 개발 얘기인데 네. 여기에 증언을 보면 10개 단지를 조성하면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강제 배치했고 이후 이 단지를 중심으로 약간씩 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가지 모습이 드러났다. 이 10개 단지의 모습 건물은 그 후 증개축을 거듭하여 지금은 그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지만 아직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3단지 앞이나 8단지 앞이라는 정류장 이름이 남아있어서 당시의 기억을 살려주고 있다. 아. 이거 주공 아파트가 아닙니다. 시형주택입니다. 아 시형주택 3단지. 예, 예. 아. 여기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이 박기범 선생의 영동 시형주택의 단지 및 건축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네. 그래서 위치가 보시면은 공무원 아파트가 서쪽 끝에 있고 그 중간중간 선정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해요. 사진 키워볼게요. 그냥 갖고만 있었어도 참.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게 몇 개 남아 있답니다 아직. 아 이런 집들이요? 예, 아직도 이런 식으로 개발한 거예요. 빈 땅에다가.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 하시면 아파트만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강남이 주택 단지로 화곡동처럼. 주택단지로 개발된 가능성도 있었다. 의외로 고지대 올라가면 단독주택들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100평 정도 되는. 약간 타운하우스 느낌. 맞습니다. 그 지금 저기 반포의 삼풍 아파트, 네. 백화점 말고 아파트 거기가 외인주택 자리였습니다. 한남동 유엔총과 함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강남은 전원주택으로서 개발할 만한 지역이기도 했었어요. 강북의 배후 지역으로서. 네네. 근데 그 계획이 바뀌어서 한편으로 공업지로 만들렸던 계획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공무원 아파트예요? 명동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야, 정말 막 지어서 앞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저건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거예요. 그렇죠. 편의점도 없고. 참고로 지금 제가 임대 살고 있는 학교 아파트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숫자를 빨리 익혀요. 계단을 많이 올라서 5층까지. 아 올라가서 계단 세는군요. 예. 그래도 5층 아파트는 괜찮아요. 괜찮죠. 저기 최초의 아파트 우리 마포의 무슨 아파트는 6층이더라고요. 회원은 십몇 층이 엘리베이터가 없죠. 회원 저 시용 아파트. 그래서 거기도 옛날에는 또 연예인들이 살았다고. 네. 물론 유명한 주상복합은 다 연예인들이 살았다 그러는데 다 좀 살려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유진상가도 그렇고 세운상가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여러분이 이 지역 가실 때는 청담이나 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가 일부 이 시용 주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집들이 예전에 이런 있었고 이런 구조들이 있었다. 아, 지금도 어쩌면 한두 개씩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논문 쓰신 분이 네.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몇 집을 확인하고 다. 근데 이런 거를 공개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흥미로 찾아가서 살고 계신 분들을 괴롭게 해드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소 같은 거. 정말 이거 가지고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워낙 땅이 넓어서. 실내도 들어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인터뷰도 해보고 싶고 어떠셨냐고. 이게 먼저 시에서 나름대로 시용주택으로 줘서 오셨는데 그 뒤에 자기 빼고 다 아파트로 개발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회셨냐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게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 방 하나, 3개? 둘, 셋, 주방, 마루, 화장실. 똑같네. 예. 아. 18평형. 저때는 거실보다 마루라고 했군요. 예. 마루 중간에서 주변을 돌면 다 창문이나 아니면 방문밖에 없어서. 근데 이거 보시면 18평형은 현재 징계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연영을 추적할 수 있는 주택이 남아있지 않다. 많은 즉슨 나머지는 다 실을 보신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를. 이걸 좀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강남을 보고 싶은데 아까 그 청취자분들 말씀하셨지만 광흥창을 비롯해서 좀 더 오래된 지역들이 좀 없어지고 있는 중이라 그쪽이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예. 자, 강남이 군사도시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시용 주택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파트로 넘어가게 됐다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강남 얘기 뭐가 또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끝도 없나요 사실? 끝도 없죠. 강남 끝이 없죠. 여기는 영동시장입니다. 아 영동시장. 영동시장은 저 어릴 때부터 영동시장이었는데 네? 그때 숯불갈비가 여기서 이제 거의 출발을 했어요. 숯불갈비 먹는 문화 자체가. 영동시장에서요? 그 이 일대에서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포에서 생선구이를 먹는다거나 70년대부터. 원래 그 전에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가서 고기를 외식한다는 문화가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포 여의도 쪽이 이제 오피스가로 개발되면서 고기 이제 그 소금구이를 먹거나 생선구이를 먹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마포 처갈비라든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숯불갈비, LA갈비 같은 게 퍼지면서 영동시장이 그 메카로 떠오릅니다. 요즘에도 육회 맛있는 데 하나 있습니다. 저기도 가게집 2층은 주택이네요. 그렇죠. 주택을 바꾼 거죠. 여기가 백종원 씨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영동시장. 영동시장이 지금 논현역 있는 그 동네. 맞습니다. 신논현 그쪽입니다. 가보면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던 옛 영동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글자체나 이 주택 바꿔가지고 갈비집 만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영동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논현동 가구단지들. 가구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계속 영동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영동시장은 원래 영동시장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시장을 불렸어요. 시장 전체가 한 건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진 보시는 뒤쪽에 영동시장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상복합이. 그래서 영동시장을 불린 겁니다. 근데 그건 사진이 안 남아 있어요.
그게 헐리면서 헐리고 대신에 이 전체를 넓게 영동시장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아, 그 마포 그렇죠. 합정역 뒤쪽에 가면 한 1, 2층은 그냥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있고 네. 위에 사람 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주상복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1층은 진짜 시장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게 주상복합이죠. 아, 그런가요? 네. 원래 주상복합은 그 1층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직주근접을 가능하게 하는 게 주상복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강남 지역의 주상복합들은 사실은 형식만 주상복합이지 그 아래 장사하는 분들이 위에 살지 않잖아요. 오히려 철저히 분리시켜 놓잖아요. 에이. 이건 사실 주상복합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래 장사하는 분들이 위에 계시는 분을 손님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 계신 분이 아래 장사하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렇죠. 아, 진짜 그것도 마포에 되게 오래된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오래됐다고 한 60년대. 거기가 네.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되게 오래됐다라고 할 때 되게 오래됐다는 거 얼마인가를 요즘에 보고 다니고 있는데 네. 20년도 되게 오래됐다는 거고 한 3, 40년 이상 된 것 같은 느낌. 추진이 되면 20년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가 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한티역에 있는 영동 스네카. 스네카 아시죠? 차 하나 버스 바꿔가지고 저 우동 먹고 하는 가락국수 먹고 하는 데 네. 실제로 버스가 있어요? 예, 버스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버스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한티역에 있는 풍경입니다. 한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치동 구마을에 있었던 네. 한티 마을이 한자로 쓰면 대치가 되는 거고 한글로 쓰면 한티가 돼서 한티가 됐다고. 근데 이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한티나 이렇게 걷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네. 아파트 속에 있는 초기 영동 개발 시절 흔적을 좀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동 도곡시장. 인데 이렇게 영신 저기는 영동 손떡집 그 밀구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그럴 뭐 인센티브는 없어요. 그 역세권들이 보면 복잡해가지고 이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정말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권이 복잡하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향해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지역 쉬운 부분들을 먼저 해버리는데 근데 실제로 걷다 가보면 거기가 반드시 제일 필요한 곳인가 급선무인가 하면 꼭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최근에 그 강남에 대한 우리 세대의 인식은 예. 예, 중심은 압구정이었어요. 그렇죠. 강남 하면 압구정이었거든. 그렇죠. 우리 대학교 때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뭐 대치 뭐 개포, 청담 아니 뭐 청담도 압구정동으로 이제 보니까 로데오거리 뭐 이렇게 해서 아, 요즘에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예, 뭐 그 하면 광림교회 그 부근 뭐 그렇죠. 이런 쪽이 이제 제일 번화한 강남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의 강남의 중심은 삼성인 것 같아요. 느낌상 삼성과 강남역은 삼성은 아니죠. 거의 강남역과 삼성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압구정은 더 이상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냥 주거 단지, 그렇죠. 주거 우선이고 맞습니다. 그죠? 상가가 많이 죽었죠. 로데오 쪽에 얼마 전 안 그래도 압구정 답사를 좀 했는데 거기 약간 느낌이 해방촌이나 아현동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봉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압구정동에? 예, 압구정동에. 압구정은 지하 반지하나 1.5층에 이게 보면 가로수길 쪽으로 보내는 옷들을 거기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성격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임대로 싸니까 싸졌으니까 예. 하나 안쪽에 들어와 있는 빌라촌들. 와, 압구정동 반지하에 봉제 공장이 있다? 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한 골목에 쭉 그 봉제 공장 10개쯤 간판을 내놓고 있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주택이나 상가가 낡은 걸로 치면 강남이 제일 낡았어요, 사실은. 제일 낡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제일 적은 동네가 그 동네들이고. 이거는 그 교보문고 논현점 뒤에 있던 지난해까지 있던 단독주택입니다. 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강남의 가장 초기 형태의 주택들입니다. 그러네요. 교보문고 뒤에 있어요. 예, 교보문고, 교보 논현점. 아, 바로 뒤에. 강남교보라고 하죠 우리가. 강남교보라고. 예. 굉장히 70, 80년대 헐렸어요 지금. 이게 헐려서 지금 빌라 공사 중입니다. 이야. 이런 이제 시층이 만들어지거든요. 70년대. 90년대 그리고 21세기 아 시층 네 제 시층이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현재는 이렇게 걸렸습니다. 요 골목이 미묘하게 옛날 건물들이 있었어요. 강남 옛날이라고 하면 70년대 한 골목 뒤에 한 골목 뒤쪽에. 근데 이 지역이 아마 논현 쪽에서 가장 오래된 블록이었는데 이게 야. 사라지면서 아마 강남은 또 하나 사라진 약간 똑같은 위치죠. 네. 헐어버리고 빌라를 올리고 있는. 아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저쪽 우리 집이었는데 하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인터뷰라도 하고 싶고 싶습니다. 이왕 만들 거면 좀 높게 짓지. 결국 근린 생활 그 3층짜리 지을 거면서 생각이 돈에 작은가 보죠 뭐. 아마 저 용적률 건폐율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규제가 좀 몇 백억 될 텐데. 물론 그렇죠. 이러다가 아파트들이 들어선 거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 강남 지역은 처음에는 군산 목적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경제나 거주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아파트 전용 지역을 지정들을 하죠. 시흥주택 북쪽 지역이나 서쪽 지역 지금 아파트 있는 지역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아, 그 블럭은? 네, 블럭을.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못 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그게 지금 현재 현대 예. 아파트님 압구정 아파트, 예. 반포 아파트. 예. 국가에서 그 목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설이 엇갈리는데 원래 공업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를 몇몇 건설사들이 약간 이제 도비라서 용도 변경 한 것인가? 그러면 처음부터 아파트를 개발할 목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 원래 매립지였다고 거기 저 원래는 강물이었는데. 현대건설한테 니네가 니네 돈으로 매립을 하고 아, 저 공유수면지요. 예, 예. 그거를 니네가 메꾼 다음에 여기서 아파트를 지어라.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공장도 지어라라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살짝 이제 매수도 하고 하면서 아파트 형으로 바꿨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몇십 채인가 뭐 서울시 공모라고 예. 뭐 공모 줬다가 세고랑 차고 했잖아요. 그거. 예. 그 나중에 수소 말씀드릴 수소 비리 사건 말씀드릴 때 나올 것 같은데 조사한 분들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 압구정 개발할 때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이나 고위급들 이름이 수소 개발할 때 또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받았던 사람 또 받아요. 그런 얘기를 과장일 때 받고 또 국장일 때 받고 네. 그런 얘기를 그 취재의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LCT도 받았을지 몰라요. LCT도 요즘 문제 많던데. 야, 그때 부산? 그때 아파트 그럼 마지막으로 네. 쭉 한번 제가 강남을 실제로 어떻게 답사하면 좋은가를 코스를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아, 강남 답사 코스 방법, 코스 방법을 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반포 쪽으로 네.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대교를 내려오면은 강남 터미널이 있죠. 네. 강남 터미널은 현재 영동선과 호남선 쪽이 분리돼 있는데 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호남선이 굉장히 낡았었고 영동선 쪽이 영동 경부선 쪽이 좀 더 좋았었어요. 아, 호남선 진짜 낡았었어요. 예. 그랬다가 최근에 확 바꿨죠. 센트럴시티라고 해가지고. 네. 저 어릴 때는 6층에서 버스 타고 송리산 갔던 기억이 있어요. 6층이요? 예, 6층에서 버스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층별로 원래 출발했잖아요. 그래, 있었어요. 맞아. 고속버스가 이렇게 빙빙 돌아 또 올라갔다니까. 6층으로 버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가 내려갔던 차랑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버스가? 이건 차인데 네. 버스는 그 보면 옆에 비스듬한 길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버스들이. 전 실제로 타고 내려갔었어요. 1980몇 년도에. 나도 기억나는데. 네. 뭐 저는 뭐 모르겠어요. 3층, 4층에서 차 타고. 그 밖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엘리베이터 입구도 있어, 출구도 있어요. 실제로 차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등급이 위험 등급을 들어가면서 차량을 위에 못 두게 한 게 된 거죠. 노후돼서. 노후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꽃상가가 된 거예요? 지금 일부 바꾼 거죠. 아. 그리고 지하도 물론 이제 꽃상가로 있고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보시면서 터미널 11층에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면은 전망이 좋아요. 올라가셔서 네. 요즘에 한참 10만포 쪽 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보여요 전망들이. 그리고 이 강남 터미널에 서서 강북을 바라보면 네. 그 남산 터널이 보이는 남산 타워가 보이는데 제가 남산 타워를 찍은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네. 다 강북 어딘가에 찍고 있어요. 저 강북의 경복궁 앞에서 찍고 있다거나 그런 찍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 터미널을 찍는 남산 타워가 정말 강남 강북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말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산 타워 핵심으로서의 남산 타워가 아닌가 네네네. 그런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뷰포인트 예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누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면 식당도 있고 강남 터미널도 처음 막 이렇게 6층에서 타기까지 했을 정도면 네. 처음 졌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최첨단 건물이었겠군요. 최첨단에 고립된 섬이었죠. 네? 그 원래 강북 지역에 터미널이 네. 11개쯤 있었는데 이걸 강제로 다 폐지시키고 이쪽으로 묶었습니다. 아, 다 몰아준 거예요? 네. 몰았는데 그 2호선 라인 지하철을 뚫으면서 균형 발전을 시킨다고 일부러 이 라인을 피해갔어요. 터미널을. 그래서 기억 좀 아실 겁니다. 2호선이 안 지나가죠. 여기를. 그렇죠. 3호선 원래는 지났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3호선을 뚫어준 거예요. 보시면 3호선이 내려오다 말고 휩니다. 터미널을 향해서. 네. 지도를 볼까요? 이건 지도 보시면 명확한데. 네. 그렇죠. 신사 다음에 잠원인가 여기 어디. 휘죠. 이렇게 휘죠. 크게. 보시면 이제 압구정도 원래 내려가야 됩니다. 쭉. 그렇죠, 해서 곧바로 양자까지 가면 돼요. 매봉까지 해서. 네. 근데
휜 이유가 신사, 잠원, 휜계, 터미널을 끼기 위해서. 아. 왜냐면 이 목적은 2호선 라인이 아래를 뚫다 보니까 서초역 쪽으로. 네네네. 근데 보면 2호선이 여의도도 안 지나가고 원래 여의도 지나갈 목적이었습니다. 2호선이? 2호선이. 그 2호선이 영등포도 안 지나가요. 영등포역을. 영등포역 네. 1호선만 지나갑니다. 신도림에서 갈아타야 되죠. 네. 이게 당시 시장이 일부러 좀 돌렸다고. 그 미발달 지역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거점 역세권들이 네. 그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라왔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특히 강남 터미널이 문제였던 겁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당시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터미널만 지으니까 네. 여기 내려가지고 버스도 볼 게 없는 상태에서 택시 타고 강북에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하는 아. 거였던 거죠. 그래서 3호선을 둔 거고요. 네네네. 이런 라인이 또 있죠. 그 저기 4호선 라인도 그렇죠. 미군 부대가 있다 보니까 휘었습니다. 크게. 아 미군 부대 피해서 예. 이렇게 아, 가는지 보이네. 여기 보면은 동작에서 서빙고 지나 아니, 서빙고 이촌 지나서 네. 원래 곧바로 올라가서 쭉 회원쯤 가면 돼요 서울역으로. 그렇지. 근데 이게 휩니다 이촌에서. 그래서 신용산을 또 문제가 용산역하고 떨어뜨려 놨어요. 네 용산역 신용역. 그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많은 라인을 지나서 삼각지를 지나서 간신히 서울역쯤에서 만나게 되는. 이 보면 지하철만 봐도 서울 역사가 보입니다. 아니 저 지도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저 이제 네. 공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게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 네. 실제로 오늘 물어봤는데 네. 이분이 미국에 이제 센트럴 파크를 갔는데 이게 평평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맨하탄은 네. 평평한 땅이잖아요. 네. 근데 저 땅은 약간 이렇게 언덕과 이렇게 좀 돼 있죠? 섞여 있죠. 남산구릉이 있지. 예. 그러면 입지로는 어떤가요? 그게 공원을 만들고 이럴 때 이렇게 쭉 경사면이 있는 땅과 맨하탄의 그 센트럴 파크처럼 평평한 땅. 그 센트럴 파크처럼 평평해지진 않겠으나 네. 강북에서는 아. 그래도 평평한 부분이 많은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 정도면? 이 정도면. 전체는 아니고 이 남부 둔지산 보면 산이 있는데 산이에요? 작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한말 때부터 역사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 전부 다 아파트든지 공원으로 아, 아파트로 하는 건 전부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공원으로 하되 너무 이제 창작자의 열의가 불타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남기고 남기고 하면서 집도 짓고 지을 건 짓고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역사지역으로 남겨두고 상가도 짓고 이걸 또 발굴하자는 거 아니에요? 발굴 당연히 할 겁니다. 이거는 원래 강북 지역은 어디든지 발굴합니다. 이거 제가 굳이 하자는 얘기는 안 해도 근데 다만 사대문 바깥이라 덜 할 텐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텐데 여기 살던 조선시대 살던 주민들이 일본군이 용산 일본군 기지 개발하면서 쫓겨난 밀어냅니다 주민들을. 그 주민들이 옮겨간 데가 보광동 한남동입니다. 이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산 보광동 한남동에 사람이 살게 되는 거는 여의가 개발되면서 구한말 때. 구한말에 용산 개발되면서 보광동으로 밀렸다. 예. 그래서 부군당이 거기 많죠. 대석군도 있습니다. 자 신광교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2회 52번째 시간의 2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52번째 강남 이야기 3부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